먼 거리까지 찾으신 우리 하인 여러분, 제가 얇은 분들을 대신해서 정말 깊은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오늘 특강하신 양가 어머님들 정말 진심 축하드립니다. 진심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조건으로 부모님한테 감사를 부모님이 아끼셔야 되는 얘기 아끼셨습니까? 그렇죠? 이 두 분이 계셨기 때문에, 양가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두 분은 여기 자리에서 첫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양가 부모님에게 진심을 가서 기부가 더 사랑, 더 배려, 더 많이 찾게 항상 두 손 꼭 잡고 감사하고 고맙다고 말씀을 이제부터 드리기 시작합니다. 아셨죠? 네. 아, 그리고 우리 씨가 사랑하는 올까요? 저까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김남주 씨의 말을 제가 들여서 제가 얘기하면 사랑은 1%의 열정과 99%의 노력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사랑하실 거예요.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무엇이냐? 상대방 그 자체를 인정해 주고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주시면 됩니다. 막상 결혼하면 아 이제 내 사람이야. 아 그래 이제 뭐 내 것도 가겠어. 절대 그 말이에요. 사람은 오늘 결혼한 그 순간부터 언제든 내 곁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내 사랑을 사랑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여성분들 데이트할 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죠? 그 누구 때문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왜 형 모양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깨끗하게 꽃단장하고 물론 약간 고소받습니다. 꽃단장하고 정말 일어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맞추기까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그게 저는 사랑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또 어찌저찌 못하고 아침도 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멋진 남편을 보이겠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저는 사랑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제가 항상 강조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계셨기에 여기 두 분이 계신 것처럼 이 생명이라는 건 이 세상 가장 무대하고 아름답고 아주 황홀한 기적 같은 일입니다. 나 두 분한테 부담 한번 드려보겠다. 어렵다. 맛을 만나라. 너도 그러면 생만나라. 하나하나 너무 외로워. 모든 의지할 수 있지만 너무 또 문제가 있어. 세상 삼각형이야. 어딜 불려고 하지 않나. 이 삼각형 대단한 사람인데요. 맞죠? 저는 부모님한테 생명을 얻었듯이 두 분이 두 분의 사랑으로 아주 아름답고 그냥 위불리한 아들과 딸 아버지 주셨습니다. 그저 생만 나시길 정말 부탁드립니다. 나실 수 있습니까? 네! 네! 부탁드립니다. 웬만하면 요즘 제가 이렇게 주변을 보면 자, 나겠습니다. 아니 뭐 하나만 날게요. 이런 게 마음하게 셋을 낳는다고 하여 아, 몇 명 가지 마셨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인생 사람이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나의 예수자분은 바로 내가 낳은 아들 딸이었어요. 그걸 낳는 만큼 내가 삶의 목표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본 결과 역시 내가 생명을 받은 것처럼 생명을 낳고 길고 내가 받았던 모든 애정과 사랑과 모든 노력을 아이한테 헌상 가는 게 저의 삶의 목표더라고요. 아마 저도 그래야 했습니다. 그만큼 생명 또 아무한테 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꼭 제가 봤을 때
말씀을 기반해가지고 세부의 자리를 맡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랑하고 자식을 하면서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아침마다 카톡에서 받아보니 여러분 건강하세요, 형님 건강하세요, 동생아 건강해라, 친구야 건강해라. 건강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기 건강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두들 앉아계신 거죠. 바로 그겁니다. 두 분은 건강하셔야 돼요. 무조건 건강하셔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건강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하게 살아가고 건강하게 나를 낳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 건강하게 해서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어요. 물론 같은 노래, 같은 곡이 할 수 있지만 또 하나 같은 친밀을 드리고 하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거리를 나누시면 무척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뭐 산을 좋아한다, 같이 산을 좋아해서 그 산에서 나누는 시간들, 그 다음에 그런 체험들, 그런 공감들과 평소들이 무척 더 가까워지고 항상 긴밀하고 예뻐지고 뭐 할 것이 많아요. 뭔가 이렇게 불리게 되면 서로 시선이 좀 멀어져요. 뭔가 같은 마음에서 같은 떠리로 할 수 있는 어떤 취미로 아무도 좋습니다. 책 읽기도 좋고 여행도 좋고 영화 보기도 좋고 뭐 아무도 좋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시공간에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취미를 꼭 가져가달라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이루어지면 뭐 제가 어떤 부탁을 하지 않더라도 두 분 잘 해내겠습니다. 오늘 12월 2일 첫날과 끝인 날 첫 토요일에 이 두 분의 결혼을 정말 더 아름다운 곳에서 정말 성대하게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두 분의 행복과 사랑이 넘치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먼 거리까지 찾으신 우리 하인 여러분 제가 얇은 분을 대신해서 정말 깊이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잘 지켜봐주시고 연결해주시고 내려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자, 두 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